하늘과 바람과 눈과 바위가 빚어낸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백두산. 보이진 않지만 천지 가운데로 국경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그 선을 경계로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영토가 맞닿아 있는 이곳 백두산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주무대인 동시에 성지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지주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버팀목이고 그리고 결의의 희망이고. 중국의 백두산 관광객은 연간 30만 명. 그중 외국인 관광객의 90%인 10만 명이 한국인이다. 한중수교 이후 10여 년간 한국인의 아픔을 달래주던 이 땅은 이제 또 다른 상실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사 왜곡이 진행 중이던 2003년, 중국은 백두산을 중화 10대 명산으로 선정했다.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의 채화식이 거행된 곳은 바로 이곳 백두산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백두산은 아시아 40억 인구의 내리 속에 중국의 장백산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2005년 8월 중국은 길림성 직속으로 장백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백두산 개발과 관광산업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국이 백두산에서 재배하고 생산한 인삼과 광천수 등을 장백산이란 이름으로 국제 브랜드화하고 있어 백두산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장백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백두산은 불암산, 대백산, 도태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10세기 무렵부터 고려에선 백두산이란 이름으로, 요나라에선 장백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0세기부터 한국은 백두산,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백두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창바이산을 차이나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치 백두산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1712년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면서 조선가청은 백두산을 국경으로 삼았다. 백두산 정계비 건립 직후 조정에서는 백두산을 조선의 산천을 대표하는 산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고, 청나라에서도 백두산을 조상의 발상지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 19세기 말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서희 압록 동의 토문이라는 글귀에 나온 토문이 어느 강인가를 두고 국경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백두산은 조선과 청의 경계이자 공동의 유산이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1962년 북한과 중국은 조중병계조약이란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그때 백두산 천지는 그 55%가 북한령, 45%가 중국령으로 양분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979년 장백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했고, 북한도 1989년 백두산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백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각계의 백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금, 양국의 오랜 공동유산인 백두산을 중국과 북한이 함께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어떨까? 자연유산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국경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 화산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라든지 동식물은 국경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연 보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 등재, 즉 그 하나의 이름으로 접경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중국과 북한의 이름으로 각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문화유산인 고구려 유적과는 달리 자연유산인 백두산은
산 전체를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두산 공동 등재는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